건물보다 높은 주차 타워. 손님 식당의 자랑이지. 300석 자리로 서울의 기사식당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주차 타워가 있어 한꺼번에 50여 대 주차 가능합니다. 형님은 참이술과 돼지불백 2인분을 주문하셨다. 반찬은 처음에만 가져다 주시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지고 오면 된다. 상추와 마늘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고 무생채와 미역 줄기 그리고 김치를 가져다 주신다. 송림 기사식당의 증가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순간은 렌지에 불을 켜자 자작자작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돼지불백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 형 여기 좋다. 오 냄새 끝내준다. 원래 밥도 넣어. 네? 원래 밥도 넣는다고 사람들. 밥을 다 넣는데? 밥을 넣는 것 같은데? 대장국 하나? 가져와. 어? 가져와. 가져온 게 뭐야? 가면 있어. 해장국이 있다고? 해장국 갖다 먹으면 되죠? 가져와. 빨리. 그게 뭐야? 송림 식당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서비스로 제공되는 선지국이 아닌가 싶어요. 주방 앞에서 펄펄 끓고 있는 냄비가 있는데 그곳에서 먹을 만큼 선지국을 넣으면 됩니다. 아 이거야 이거. 저녁에 또 오자고. 선지국을 맛보는 순간 저녁에도 또 오고 싶어졌어요. 야구르트를 주셨어요. 송림 식당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식당은 나정동 황기 닭곰탕 백발입니다. 닭백반 3개를 주문하였습니다. 테이블 한 켠에 마늘종과 김치는 셀프로 먹을 만큼만 덜어 드시면 됩니다. 마늘 좀 김치 모두 신선하고 아삭했어요. 껍질 4개 무침 하나 추가.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바로 다 왔습니다. 어차피 8명까지 먹는 8명. 닭백반과 닭곰탕의 차이는 곰탕은 국밥처럼 고기가 국물에 빠져서 나오고 백반은 고기를 수육처럼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불지 않는 당면이 들어있습니다. 진한 국물은 아니지만 누구나 개운하게 먹을 수 있는 맛으로 간이 조금 약하다면 취향껏 소금이나 후추를 더해서 먹는다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기사식당의 국밥입니다. 유일하게 실망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거긴 나도 넣어.
가고 한 번도 안 갔다. 정말. 국물을 더 달라고 했더니 더 주셨습니다. 됐어 됐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을 털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세입자에 바로 쫓겨났어요. 이게 맛있었나? 닭곰탕 백반 잘 먹었습니다.